반갑습니다. 비밀북스 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계속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이런저런 제 욕심으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의 개수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예전과는 좀 달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이거를 원고로만 보시다가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남기게 되어서 그것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예전과는 다른 영상들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지브러시 영상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래 오늘 영상은 ID 맵을 베이크해서 이런 그 하이메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로우메쉬에 좀 더 효과적으로 마스킹을 하고 재질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로봇 핸드, 이거는 그 제가 지브러시 과정을 먼저 남겼어요. 그래서 텍스처는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지브러시 작업을 하면서 좀 디테일 작업들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마스킹을 하기 위해선 ID 맵이 필요합니다. 보통 Substance Painter 안에서의 이 영역 나누기는 블랙 마스크를 걸고 거기에 이제 Add Paint로 마스킹을 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두 번째는 ID 맵을 그 2048 또는 4096의 이런 UV 거기에 색으로 지정된 영역을 따로 베이킹이나 그 포토샵 같은 데서 영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스킹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컬러 셀렉션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방법인 ID 맵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베이킹하는 방법, 그리고 영역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그렇지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이 마야에서 이거를 지브러시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베이크를 한 후에 완벽한 그 페인팅 포즈로 만들었었죠. 예를 들면은 이것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페인팅 손은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인데 지금 이것은 제가 많이 겹쳐있는 애들을 다 지워내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베이킹 보시면은 이걸 일단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디테일들을 지워내겠습니다. 얘네들 이게 애초에 로우 메쉬 상태에서 제 지브러시에 가져와서 그 스컬프팅을 한 상태고 마지막에 추가했던 디테일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로우 메쉬가 하나인데 여기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마스킹 영역을 지정할 때 굉장히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죠? 뭐가 생길 수 있죠? 안 좋은 점?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마스킹 작업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해놓은 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충 램버트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얘네들을 영역별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얘는 플라스틱, 파란색은 플라스틱, 빨간색은 철. 그렇게 해서 얘는 뭐 노란색은 조금 그 다른 플라스틱.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사인, 얘도 철이니까 어사인 이런 식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철,
여기 이런 애들은 이런 건 고무. 고무는 하늘색으로. 그리고 가죽은 이런 핑크색. 그리고 발광하는 애는 녹색. 이런 식으로 머터리얼들을 어사인을 한 상태에서 얘를 이거를 동시에 익스포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FBX도 되고 OBJ도 상관없는데 여태 FBX를 썼기 때문에 FBX를 써볼게요. 됐죠? 그럼 얘는 그 머테리얼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메쉬가 이렇게 추출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서페로 가게 되면 얘가 그 저번 그 단계에서 로우 메쉬에 ZBrush 하이 메쉬를 베이크가 끝난 상태죠. 뭐 얘를 지워볼까요? 지우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디 맵을 제가 베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란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 아이디 맵을 넣기 위해서 다시 베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베이크 메쉬를 누르시고 아이디 맵 가시고 이건 매테리얼 아이디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에서 여기에다가 아까 뺐던 이 FBX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0.00도 되나요? 0, 0, 0으로 해볼까요? 0.01을 제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0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놈 always 이렇게 해서 뭐 2048로 해볼게요. 급게 되면 안 들어왔네요. 0이라서 그런가 봐요. 0.0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디 맵이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B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노멀 월드 아이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좀더 편하게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이건 철인데 이런 식으로 마스킹이 나눠지게 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아이디 맵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90% 정도는 나눠주는데 나머지 10%를 우리가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은 이 안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볼까요? 제가 생각했던 가죽, 메탈 이런 애들을 기본적으로 몇 개만 집어넣은 상태에 거기서 한번 컬러 셀렉션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뭐 가죽, 그리고 뭐 있죠? 좀 올려보겠습니다. 너무 좁아 여기. 너무 좁아요. 가죽 있고 이 메탈 제가 좋아하는 메탈 있고요. 그리고 또뭐 있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런 애들. 뭐 이런 플라스틱 넣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정도로만 나눠볼까요? 그 Substance Painter 2018 버전에서 2.0 버전에서 붙어 있고요. 아마 이걸 지우신 다음에 이 일단 첫 번째로 아이디 맵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이 얘를 빼면서 컨트롤을 그 누르시면은 아이디 맵이 지정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셔서 가죽은 이 안쪽이니까 예. 핑크색을 놓으시면은 지정이 돼요. 컬러 셀렉션으로 됐죠? 메탈 같은 경우는 찍고 컨트롤로 빨간색 하면은 이렇게 메탈이 들어가게 되죠. 됐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얘를 쓰죠. 이렇게 찍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아, 얘는 메탈로 해야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메탈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발광하는 애가 뭐 이런 애인데 여기다 에미시브를 추가를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얘가 아니네요. 여기 윈도우가 있네. 얘죠? 얘죠. 얘를 블랙 마스크 거시고 컬러 셀렉션 찍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픽 컬러를 하게 됩니다. 픽 컬러를 하신 다음에 이 녹색을 하시게 되면 돼요. 근데 여기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파란색을 지우고
지우면은 녹색만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컬러 셀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좀 더 몇 가지 간단하게 나눠보자면 이렇게 팍팍 넣을 수 있죠. 다른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가 라텍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러버 얘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보통 ID 맵을 쓰시게 되면은 이런 영역들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같은 경우는 여기 얘가 메탈인가요? 메탈이랑 얘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얘 두 개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트랜스. 얘네들을 조절을 해서 이것들을 얘네들을 조절을 해서 이 ID맵 경계들을 그 보통 조절을 했거든요. 왜 조절이 안 되죠? 왜 원래 안 되나요? 했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그 이런 ID맵을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건 마스크 시프트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에디 필터를 하셔서 아 이거 영상을 찍었지 스샷을 하나도 안 남겼네 찍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마스크 시프트를 넣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이라도 남겨야겠네요. 이렇게 마스크 시프트를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 잠시만요. 다시 여기에다가 보통 이런 애들로 조절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조절이 되고 있죠? 얘가? 하기 마련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필터를 거시고 여기에다 마스크 시프트를 넣으시면은 여기는 그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넣으시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블러랑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를 더 넣으실 수도 있고요. 살짝 들어가죠. 여기 시프트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쪽을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스크 시프트를 쓰셔서 양쪽을 다 블러를 거시고 여기에다 영역을 좀 더 주시면 깔끔해졌죠? 이런 식으로 완벽하죠? 그래서 이게 ID 그 맵을 쓰실 때 가장 유용한 팁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 시프트를 쓰시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직관적인 이런 영역들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그래서 ID 맵 그 베이크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베이크 후에 이 필터를 이용해서 영역 지정 방법 그리고 이런 그 나중에 ID 맵을 추출하셔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포토샵 같은 데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뭐 ID 맵 이런 애들의 그 장단점 같은 경우 뭐 직접 마스크 영역을 나누셔서 애드 페인트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영역을 나누는 데는 무수한 이런 시행착오와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ID 맵 베이크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영역 지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텍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